애국해몽운동과 사회진화론. 이번 학습을 마치면 애국해몽사상과 사회진화론을 통해 한말의 정치 사회 구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19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지 체제에서 사회진화론은 누구의 입장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19세기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체계고 이것들은 자본주의라는 그 시스템들이 정착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양으로 대표되어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량 생산했던 상품들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팔고자 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원료와 노동력을 확보하는 식민지를 경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갖다가 사회 진화론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진화론은 생물들이 진화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찰스 다윈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건데요. 사회 진화론은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인 사회와 국가에 적용을 한 겁니다. 즉 사회와 국가도 점점 발전한다, 문명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 되게 되는데요.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야만에서 문명화된다라거나 그러한 논리가 사회 진화론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서양의 논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시기에 사회 진화론이 식민지 지식인들 아니면 한말 애국계몽 시기에 지식인들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주었을 때 그 시기에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명 개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움직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독립협회가 그리고 독립신문을 통해서 국권과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민들의 권리를 갖다가 확장하고자 했던 그러한 운동들이 그리고 한말 개국계몽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보통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기부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될지 모른다라고는 위기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애국계몽운동사상 속에서는 지식인 관료를 넘어서서 민간 차원에서의 스스로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자강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용어가 되게 되는데요. 그 자강은 당대 문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문명론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 진화론의 토대를 둔 그러한 논리와 활동 근거가 자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에 사회 진화론이 근거를 하고 있게 되게 됩니다. 다음 제시되는 문제를 보고 정답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개화기에 한국인 독자를 위해 순한글로, 외국인 독자를 위해 영어를 함께 사용한 신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독립신문입니다. 그럼 본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독립신문, 독립협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관료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나라의 권리와 그리고 일반 민들의 권리들을 갖다가 찾고자 했던 그러한 것이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의 사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가 있게 되고 독립신문이라고 썼고 제1호라고 해서 창간호가 되게 됩니다. 광고와 논설이 일면으로 실리게 되는데요. 보면은 당대 이제 신문들 첫 번째 신문이기도 하고 당대의 다른 글들과 달리 한글로 쓰여졌던 것이 커다란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독립협회는 약 한 4천 명의 회원을 가질 정도의 큰 단체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민들, 시민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권 사상을 그리고 민권 중에서 중요했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그리고 국가의 이권, 살림권, 조어권 등등의 그러한 권리들을 갖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국권 사상들이 강조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조선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서양과 대등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칭제, 황제를 갖다가 우리 조선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이어서 대한제국이 건설이 되는 그러한 요구들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권리는 이권 양여를 서양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게 빼앗기는 것을 반대했던 그러한 운동을 전개를 했던 것이 독립협회의 움직임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립신문의 사설 가운데 하나를 도대체 그들이 주장을 했던 내용들은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독립신문은 거듭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면서 동시에 한글로 쓰여졌던 그러한 신문이 되게 됩니다. 이 신문의 한 사설이 되게 되는데요. 눈으로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어느 언론 매체, 어느 신문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을 독립협회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독립신문은 하나의 언론기관을 넘어서 어떠한 또 다른 기능을 하는, 즉 일반 독자들 그리고 청장년들에게 우리 독립신문은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사설이 되게 됩니다. 무엇인지 찾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즉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다. 근데 정작 20대와 30대 이상 사람들은 신학문, 새학문을 배우기 어렵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을, 서양의 기술과 서양의 문명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 독립신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우리 독립신문은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독립신문의 역할이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자부심이었었습니다. 언론 매체이면서 학교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독립신문의 역할이었음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개화사상은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점에 애국개몽사상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일본에 의해서 점차 식민지가 되고 있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지 몰라. 왜 그러하지? 그것들은 바로 우리들의 힘과 실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의 힘과 실력을 키우자라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자강이 되게 됩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했고 그들은 실력 양성들을 통해서 국권을 계속 지키고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애국개몽 사상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애국개몽 사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국권의 회복, 애국이라는 측면과 개몽이라고 하는 실력 양성의 모습들이 함께 합쳐진 것이 애국개몽 사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 그들의 활동들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교과서와 책을 쓰는 그러한 문화활동, 신문들도 발행을 하는 언론활동, 그리고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신교육활동, 그리고 도자기 회사 등등의 실업을 통해서 서양 물건들, 일본의 물건들을 수입을 갖다가 막고 우리의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운동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아니면 서양에게 진 그러한 그 빚을 갖다가 갚아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담배를 끊거나 조그만 돈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하자라고 하는 국가의 채권을, 국가의 채무를 보상하고자 하는 국채보상운동 등등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거듭 그들의 운동들은 국학운동, 우리 것을 알고자 하는 운동, 대종교와 같은 민족종교운동, 그리고 국내에서 운동이 힘들면 조금씩 점차 장기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외의 독립군 기지를 창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자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당시의 협회로서 대한 자강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자강회라는 말이 달려있듯이 그들은 자신의 취지서, 왜 우리 협회를 만들었는가 하는 그러한 취지서에 보게 되면 나라의 독립은 어디에 달려있다? 자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즉 자강이 당대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핵심적인 화두로 생각이 됩니다. 애국개몽 단체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의 신민회, 대한협회, 서우학회 등등의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진 그러한 시기에 대표적인 한 단체, 대한자강회의 취지문을 통해서 자강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함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교육운동이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들은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젊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한 2년여 정도에 한 3천여 개의 사립학교가 만들어질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러한 운동들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와 같은 경제단체들, 실업을 장려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1907년에 대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국채보상운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당시의 여러 조직 중에서 함께 기억을 하고 싶은 그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신민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게 되는데요. 그대도 1930년대까지 활동을 했던 안창호 등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비밀 결사가 되게 됩니다. 예, 국권 회복과 실력 양성들을 추진을 했던 것들은 다른 계몽단체와 같습니다. 애국계몽단체와 같지만은 그들이 주목되는 것은 공화정체를, 입헌정체가 아닌 민들에 의해서 함께 도모를 해서 최고 정치 지도자를 뽑고자 하는 공화정체를 세우고자 했던 점이 신민회의 커다란 특징이 되게 됩니다. 왕권 체제에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주장을 하는 단체, 즉 공화제를 지향을 하는 단체가 만들어진 것도 한말 애국계몽운동 당시 그리고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그러한 욕구들이 표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론 매체로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만세보 등등의 신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신문,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그러한 글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잡지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소년이라는 잡지 등이, 그리고 각 학회들의 기관지들이 만들어지게 되게 됩니다. 매일신보는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발행이 되었고 국한문으로 발행이 되었던 다양한 독자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했고 고려했던 그러한 신문이 되게 됩니다. 자, 황성신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사늑약에 반대를 했던 그러한 입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을사늑약이 맺어진 다음에 당시에 황성신문의 논서를 집필을 했던 장지연은 다음과 같은 논서를 쓰게 됩니다. 화면 사진에 나오는 그 논설의 제목은 시랴 방성 대곡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보면 이날에 목 놓아 크게 운다, 외친다, 호소한다 등등의 생각으로 을사오적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2천만 동포들이 뜻을 함께 모아야 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진 대표적인 당대 언론을 대표해주는 그러한 사설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황성신문은 한동안 신문의 발행들이 금지가 되었던 어려운 시기도 있게 됩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영국의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사장을 하면서 조금 더 황성신문보다 적극적으로 반 일본의 입장들에 반대하는 그러한 논리들을 피고 그리고 애국계몽 운동뿐만 아니라 의병운동, 한말의병, 을미사변 이후로부터 의병운동이 을사의병, 을사늑약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리고 정미조약에 대해서 반대했던 정미의병 등등의 의병운동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지녔던 그러한 대한매일신보의 언론활동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진화론들이 서양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당대 지식인들에게도 굉장히 진리처럼 받아졌습니다. 우리도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회진화론은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면으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실력을 양성을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서양을 못 쫓아간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양면이 존재를 하는 것이 사회진화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링치차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입장들 속에서 문명의 기회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국권회복의 운동과 더불어 민중에 대한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났던 반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함께 공존을 했던 그 시기에 여러 정치 사상들을 함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협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군주가 통치를 하는 입헌군주제를, 그러면서 아직은 소수지만은 민들에 의한 대통령제를 지향을 했던 공화제가 점차 등장을 했던 것이 한말의 상황이 되고, 언론활동, 교육활동, 실력양성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문명화의 논리와 사회의 진화론이, 그러면서 사회의 진화론은 긍정과 부정의 논리로, 부정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